2017년에 만족했던 영화에 이어 실망했던 영화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만족했던 영화와 달리 실망했던 영화는 최대한 짤막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은 영화들은 마지막에 따로 보여드릴게요. 괜히 얘기하다가 혈압 오를 것 같아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은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실망을 감출 수 없었던 영화입니다. 원작과의 비교를 들먹일 것도 없이 딱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한다고 했을 때 예상할 수 있었던 그 수준입니다. 루퍼트 샌더스 감독이 또 한 번 비주얼에 있어서만큼은 강점을 보여줬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결말에 다다라 멜로 영화로 전락시킨 게 가장 싫었습니다. 다크타워 희망의 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븐 킹의 방대한 소설을 영화로 옮기면서도 상영시간은 고작 95분이라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원작과 비교하면 졸작을 면하지 못하고 영화만으로 판단해도 그 이상의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딱 봐도 범상치 않은 세계관을 가진 이야기인데 아주 단순하게 무슨 액션 어드벤처 영화로 완성시켰더군요. 속편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한국 영화계도 점차 여성 캐릭터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나 그것이 아니하고 졸속하게 이용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미혹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페미니즘이니 여성 영화니 하는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게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런 영화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배우가 김혜수라는 건 틀림없지만 차이나타운도 그렇고 미혹도 그렇고 실망만 가득하네요. 한때 륙배송의 팬이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발레리안 청계행성의 도시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오원서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참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악몽을 재현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영화는 제 아무리 훌륭한 영상도 빈약한 각본을 만나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걸 재차 증명합니다. 예전의 륙배송이 그리울 따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쯤 되면 DC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로는 원더우먼 정도의 영화만이라도 나온 게 기적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슈퍼맨을 데려다가 그걸로 쓴 걸 봐도 당초에 고민이라는 걸 안 하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이 무슨 20세기인 줄 아나? 미혹과 발레리안 청계행성의 도시를 조합하면 이런 영화가 나옵니다. 여성을 데려다가 과잉으로 점철시켰다는 뜻입니다. 제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보다가 눈과 정신이 피곤해졌던 하드코어 헨리가 떠오르더군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옛말이 참으로 적절합니다. 김옥빈의 연기와 액션은 극한을 달리지만 영화는 절대 그것만으로 완성할 순 없다는 걸 몰랐을까요? 어쌔신 크리드는 정말 아까운 영화입니다.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원작에다가 좋은 배우를 기용하고 액션과 영상까지 그럴듯하게 만들었는데 각본이 엉망입니다. 굳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지 않고 더 과감하게 영화만의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 점을 보완해서 속편이 나오길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킹스맨 골든서클은 일단 무리수를 두면서 출발했다는 걸 확인하는 영화였습니다. 콜린 퍼스의 인기 때문에 그를 되살리긴 했는데 이리저리 둘러봐도 그게 이 영화에 딱히 도움이 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도 재미지만 매튜 번 감독의 태도에 더 크게 실망했습니다. 전편이 여성을 다루는 관점에서 논란이 있었고 그럴만한 여지가 충분했는데도 여전히 고소하더군요. 그의 영화를 대부분 재밌게 봤지만 유머로 치부하기엔 과한 수위를 왜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너무나도 잘나가는 디즈니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캐리비안의 해적입니다. 가이드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시리즈를 재미있게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니 뎁의 잭 스페로우는 건재하지만 그의 매력에만 의존하기엔 너무 많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하베르 바르뎀이 지원사격을 하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킹 아서 제왕의 검은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처럼 예상했던 바를 거의 벗어나지 않은 영화입니다. 그냥 이건 누가 봐도 가이리치가 만든 아서왕의 영화더군요. 초반에는 과한 상상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럭저럭 볼만했는데 뒤로 갈수록 동네 뒷산도 아니고 에베레스트로 갑니다. 자신만의 재주가 있는 감독인 건 알지만 이제 다른 능력도 보여주길 바랍니다. 13시간의 가이드 리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확실히 마이클 베이는 트랜스포머 시리즈로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현지까지 가서 얘기를 듣고 인터뷰하면서 이번엔 뭔가 다르겠다는 기대를 품게 됐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트랜스포머는 트랜스포머라는 걸 재확인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물러나는 게 마이클 베이에게나 트랜스포머에게나 득이 되겠죠. 분노의 질주로 정점을 달리고 있는 빈디젤이 트리플 X 리턴즈에 제대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가 돌아오면서 2편의 실패를 극복하길 바랐으나 도리어 실망만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빈디젤의 입김이 들어가기라도 한 건지 트리플 X가 분노의 질주를 흉내내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에 깜짝 놀라게 했던 팬서비스를 제외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올해는 이런 영화가 없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깔 때 까더라도 직접 보고 까자는 주의라서 실패는 거듭될 것 같네요. 뭐 어차피 좋은 것만 보고 살 순 없잖아요. 이런 영화들도 보면서 시야를 더 넓히긴 개뿔. 내 돈 내놔라!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